먹방길, 멀미길, 쌍쌍로, 법대로, 미남길, 콩쥐팥쥐로. 이게 다 무슨 이름들이냐고요?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이런 표지판 보신 적 있으시죠? 먹방산을 인용한 먹방길, 묵산이란 옛 지명을 따온 멀미길, 쌍림면과 쌍책면을 잇는 도로라고 해서 지어진 쌍쌍로, 법대로는 말 그대로 춘천주법 등 법 관련 기관들이 근방에 있어 법대로라고 하네요. 미남길은 마을 산세가 수려하고 남쪽 낙동강이 아름답다는 도로명이 바로 미남길. 콩쥐팥쥐로는 우리가 아는 그 전래동화 설화에서 따온 이름의 마을이 맞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한 도로 이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거 아시나요? 하늘에도 이름이 있다는 거. 항로에서 비행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바로 웨이포인트라고 부른답니다. 웨이포인트는 위도와 경도로 이루어진 특정한 좌표를 뜻하는데 웨이포인트들이 모여 만들어진 길이 하늘의 길, 항로입니다. 웨이포인트는 알파벳 철자 5개로 이루어져 조종사와 관제사들이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웨이포인트의 고유 명칭을 만드는데 쉽고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위치 정보를 잘 나타내기 위해 해당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자두, 아리수, 국도와 같은 이름도 있고 캘리포니아 상공에는 미국 만화 캐릭터인 스누피, 힙합 뮤지션 에미넴이 태어난 것으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에는 에미넴의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짓는데 규칙을 과연 누가 지었고 하늘길을 만드는 건 누가 규칙을 정한 걸까요? 국제항공기구 아이카오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1947년 4월 4일 설립되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로 항공기술, 운송, 시설 등의 합리적인 발전을 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아이카오에는 현재 193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아이카오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1, 2, 3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되어 이를 운영합니다. 파트 1의 국가들은 아이카오의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항공운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국가들로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등 11개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2의 국가들은 항행시설 설치로 국제항공에 공헌한 국가들로 네덜란드, 콜롬비아, 사우디,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3 국가들은 파트 1과 2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계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들로 대한민국, 그리스, 페루, UAE 등 13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협약 체결 75년이 지난 오늘날 상위 파트의 파트 1과 2는 이사국 선거구도에서 안정단계이나 파트 3는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파트 상향은 중요 국제항공정책 결정 시에 보다 강력한 발언권으로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파트 상향을 위해 아이카오 전담 조직을 출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더 자세히 아이카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상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 국도,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 그럼 하늘에는 항공기가 다니는 길인 바로 항로가 있답니다. 각 국가의 항로는 아이카오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로는 국토교통부가 아이카오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군사경계선을 제외하여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군사경계선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항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항로는 총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에는 국제항로 11개와 국내 항로 38개, 총 49개의 항로가 있는데요. 보통 항로는 한 개의 알파벳과 한 자리에서 세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로도 도로처럼 항로마다 고유의 명칭이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영공 통과료를 내야 하며 시간대에 따라 교통량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도로 포장과 교량 건설 대신 항행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과 같은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법률을 아이카오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 하나. 하늘의 비행기들이 항로가 겹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수평 간격을 떨어뜨려 비행기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비행하는 방법과 비행 고도를 달리하여 날아가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 일반적으로 동쪽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홀수 고도, 서쪽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는 짝수 고도를 유지하며 운행하는 규칙을 지켜준다는 사실. 이러한 규칙들을 지켜줘야 하늘에서 비행기들이 서로 겹치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답니다. 이번엔 비행기가 자리를 잡는 공항으로 내려가 볼까요? 공항 활주로에는 24시간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필수인데요. 이러한 안전시설에 관한 규정 또한 아이카오의 역할 중 하나인데요. 이 안전시설 중 하나, 어둡거나 흐린 날 공항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의 항공 등화시설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시설을 항행 안전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공 등화는 단순한 이착륙 위치를 알려주는 등불이 아닙니다.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색상이나 배열을 통해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의 항공 등화시설은 설치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진입 조명, 활주로 조명, 유도로 조명, 지시 및 신호 조명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Follow the Greens, 일명 FDGS라는 시스템을 2020년 4월에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항공기가 착륙해 계류장까지 이동하는데 자동으로 녹색등을 점등하여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진입률을 월평균 77%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이카오는 전 세계에 안전하고 질서있는 항공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트렌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기준을 재정립, 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발생 시 안전한 항공운항을 지속하기 위해 권고안, 가이드 등을 수립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처음 아이카오에 가입했는지 한번 시간을 돌아가 볼까요? 우리나라는 무려 한국전쟁 시절인 1952년 처음 가입, 그 이후 약 50년 만인 2001년 처음 이사국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후 7회 연속 이사국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항공운송 규모 6위, 아이카오 분담금 11위 등 파트 1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이카오 전략기획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이카오 전략기획팀의 주요 업무는 기존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 업무를 이관받아 국제항공 분야의 정책, 기준, 대외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22 아이카오 국제항공법률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1952년 아이카오의 처음 가입 이후 70주년을 맞는 해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본 행사는 아이카오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 상황 하에 기내 난동 승객 문제, 항공 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 포스트 팬데믹 방역 문제 등 주요 항공 법률 현안 의제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항공 정책 정보를 교류하고 회원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며 협력을 증진하고자 열린 자리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주요 항공 법률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사 주도국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아이카오 이사국의 8연임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